fiction. What does perfect even mean? Is there even such a thing? Oh, can we switch up all the rules and imagine a utopia? Darling, I'm just so fed up with these expectations. They keep weighing me down. My heart is begging me to get the hell out of my head. I'm gonna live inside the upside down for a minute and pretend. 태연아, 오늘은 또 오랜만에 이곳에 한번 찾아왔어요. 솔직히 예전에도 저 혼자 촬영했을 때 한번 찾았던 그곳, 바로 화성에 있는 카라운 동물에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곳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근데 카라운 동물 자체는 저도 예전에 콘텐츠 한번 찍은 뒤로 몇 번 찾아온 적 있지만 요 근래는 찾아온 적 없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오랜만이라 이제 좀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궁금해지니 이제 한번 바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바로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 매장 안에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여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이캐스트 매니아들의 성지가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 이렇게 많은 다이캐스트들 쫙 한번 보세요. 멋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매장 분위기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매력적이라 다이캐스트 콜렉터들을 위한 그러한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많은 다이캐스트들이 쫙 즐비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제 한번 여기 쪽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같은 경우로 간단하게 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벤츠 클래식카 바로 이 300SL도 여기 있네요. 예전에 다양한 다이캐스트 소장했던 300SL이나 여기 쪽은 이런 테슬라 다이캐스트들 있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포르쉐 중 하나 바로 이 GT3 RS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던 로드스터 중 하나예요. 이 BMW Z8도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로드스터 모델이라 상당히 정말 이쁘게 뽑아준 것 같다 생각합니다. 색감 되게 이쁘지 않아요? 300S라고 비스듬한 실버 컬러인데 정말로 매력적이라 생각하는 이 Z8도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사고 싶은 모델 중 하나인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쪽에도 보시면 람보르기니 베네노 로드스터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클래식 BMW 6시리즈 라인업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쪽을 보여드렸으니 이제 다른 쪽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쪽 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쪽 큰 스케일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쪽 같은 경우는 마이스터 어셈블리 라인업이라 해서 약간 이렇게 조립하는 키트가 있어요. 일단 마이스터 어셈블리 라인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접 조립해서 만드는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솔직히 저도 이런 조립하는 라인업은 아직까진 그렇게 관심이 안 가는데 일단 이렇게 조립하는 라인업이 있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제가 구입했던 모델 바로 이 콜로라도 Z2가 있네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다이캐스트 구입했던 콜로라도 Z2 모델도 있고 그리고 부가티 시론, 콜베시 7 등 상당히 다양한 24 스케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쪽을 보시면 무광 블랙 라인업 마텔 블랙 시리즈 매트 블랙이라고 해야겠죠. 일단 매트 블랙 시리즈라 해서 일단 약간 무광 블랙 색상 모델들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R8 V10 모델이 아니에요. 일단 아우디 RS4 엔진이 들어갔던 그러한 V8 모델이고요. 그리고 일단 V8랑 V10 모델 구별법이 배기구에서 차이가 나요. 1세대 같은 경우는 일단 1세대로 말씀드리자면 약간의 배기구 디자인이 다른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쪽에는 AMG GT 모델이 있고 여기 쪽에도 끝이 아니에요. 여기 쪽에도 보시면 다양한 24 스케일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매력적인 시론 스포츠가 빨간색으로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여기 쪽에는 블루 색상 콜베시 8이나 머스탱 샤비 GT500 여기 쪽에도 빨간 색상 우루스가 인상 깊게 다가오고요. 예전에 제가 영상 찍어드린 모델인데 이거거든요. M4 GTS 일단 M4 GTS도 판매하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보여드려야겠네요. 일단 여기 쪽에도 형광색 느낌의 콜벳도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쪽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여기 쪽에 모터맥스가 있는데 여기 쪽은 콜벳 ZR1이나 그리고 예전에 제가 리뷰해드린 650S 스파이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싶어했던 MC12 코르사도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솔직히 마세라티 MC12 같은 경우는 정말로 가지고 싶어했던 모델이었던 만큼 상당히 눈길이 많이 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 쪽에도 보시면 마이스터 1대18이 있어요. 일단 마이스터 1대18 중에서 이신 제품 솔직히 이신 제품은 개인적으로 되게 주목이 가는데 약간 머스탱 GT 아시죠? 머스탱 GT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드리프트카라 개인적으로 되게 매력적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이 머스탱 GT 어때요? 예쁘지 않으십니까? 이런 바디캐서부터 이런 스포일러 전체적인 디자인이 약간 캔블락의 드리프트카를 연상시켜 놓는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런 드리프트카 데칼 느낌이 정말로 매력적이고, 여기 에이필러 쪽 한번 보시면 토요타이어. 일단 유명한 드리프트 타이어 회사로 유명했던 토요타이어로 에이필러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이런 공격적인 디자인도 기존의 머스탱 GT랑은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눈길이 갔던 차는 딱 하나 있었어요. 여기 쪽에서 첫 번째로 갔던 눈길. 바로 이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슈퍼레드라인데, 일단 이 문화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이 되자면, 가야르도 기반의 약간 그렇게 설명돼요. 하드코어 모델, 하드코어 모델이다 보시면 되는데, 이 후에 나왔던 우락한 퍼포먼트 아시죠? 일단 이 우락한 퍼포먼트랑 여기 있는 가야르도 슈퍼레드랑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이 차의 후속이 이거니까, 어쩌면 같은 포지션이라 봐도 무방하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슈퍼레드라 이 모델 한번 기회를 한번 사보고 싶은 모델 중 하나네요. 그리고 일단 여기 쪽을 한번 간단히 보여드렸으니, 이제 슬슬 다른 쪽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쪽 한번 가시죠. 그리고 저 처음 보는 이런 프랑스의 다이캐스트 브랜드라고 하는데, 일단 솔리도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다이캐스트 브랜드라고 들었어요. 솔직히 저도 아는 분을 통해서 듣긴 했지만, 저도 이곳에서 이 다이캐스트를 처음 보네요. 저도 솔리도라 해서 약간 좀 프랑스의 브랜드라 좀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소할 거예요. 왜냐? 약간 솔리도 같은 경우도 되게 그렇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존재감이 없다 생각했기에 약간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매니아 층대 사이에서는 유명하다 들었어요. 여기 쪽에도 보시면 이런 니산 스카이라인 GT R34 모델도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스카이라인도 있고, 여기 쪽에 인프레다 모델도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쪽에는 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싶어 했던 E46 M3나, 그리고 E36 M3 모델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 일단 제가 솔리도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 포르쉐 928이란 모델이 있었어요. 예전에 포르쉐 928 모델이 있어서, 솔직히 저도 조그만한 스케일이지만, 솔리도가 있어봤는데, 솔직히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솔리도를 저도 처음 만나봤지만, 상당히 43 스케일 대비 매력적이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 쪽에서 보시면, 이탈리아제 다이캐스트인데, 바로 브로고가 빠질 수 없죠. 여기 쪽에 같은 경우는, 브로고 다이캐스트들이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와, 이거 되게 매력적인데요. 클래식 미니. 이 미니 쿠퍼의 이 클래식 미니는 정말로 매력적인데요. 이제 이것도 한번 저희 버킷리스트가 될것 같아요. 이제 오늘 와서 이것도 한번 개인적으로 눈이 가는 모델 중 하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전에도 제가 리뷰해드린 람보르기니 시안도 있고, 그리고 여기 쪽에는 이런 페라리 라인업. 여기 쪽 한번 보시면 이렇게 페라리 라인업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쪽에는 브라고 24 스케일들이 있어요. 여기 쪽 같은 경우는 브라고 1대 24 스케일 라인업이 존재하고, 여기 쪽에는 43 스케일. 일단 여기 위에는 43 스케일과, 그리고 여기 쪽은 약간의 소소하게 24 스케일 모델이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쪽을 한번 보여드렸으니, 이제 다른 쪽을 한번 보여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쪽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쪽에 이런 다이캐스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쪽 같은 경우는 제이 컬렉션이라고 해서, 일단 제이 컬렉션이 무엇이냐? 약간 일본 차 만든 다이캐스트 컬렉션이라고 보신대요. 그래서 이두 차종의 공통점이 둘다 일본 차 모델인데, 여기 쪽에 바로 야마하 엔진이 들어갔던 바로 렉서스의 플래그십 스포츠카인 LFA 모델과, 그리고 스바루의 WRC의 전설 바로 인프레다 WRX STI가, 여기 쪽에서 마찬가지로 인프레다 STI 모델 있고, 그리고 요즘 새로 떠오르는 현대 WRC 강자 바로 i20 WRC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위쪽에는 일단 F1 카들이 있어요. 저도 F1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모르는 분야인데, 일단 여기 쪽은 다양한 F1 카 라인업 있고, 그리고 여기 쪽에도 보시면, 일단 여기 쪽에도 WRC 랠리카 모델이 있는데, 여기 쪽에서 이런 i20를 베이스로 해서 만든 랠리카나, 그리고 여기 쪽에 이런 공랭식 엔진 탑재했던 포르쉐 모델 있고, 그리고 여기 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클래식 포르쉐나, 그리고 이런 포드 피에스타 WRC 등이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쪽에 이런 피에스타 WRC.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i13의 TCR, i13의 TCR도 있고, 그리고 여기 쪽에도 다양한 이런 WRC 머신이나, 그리고 혼다 시빅 좀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혼다 시빅과, 그리고 여기 쪽에 페라리도 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이 페라리 캘리포니아, 이 컨버터블 모델도 개인적으로 매력적이에요. 솔직히 이런 페라리 캘리포니아도 이렇게 뚜껑 닫힌 모델만 예전에 수상하고 있었는데, 뚜껑 열린 모델인 캘리포니아도 한번 사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페라리 중 하나죠. 많은 페라리 매니아들을 설레게 했던 바로 이제 테스타로사나, 그리고 이쪽에 페라리 FXX 모델도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쪽에도
렐리컷 모델. 여기 쪽에서 약간의 이런 랜서 에볼루션, 나네보, 나네보도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쪽 간단하게 보여드렸으니 이제 다른 쪽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쪽 가시죠. 자, 여기 쪽은 일단 다양한 다이캐스트들이 있어요. 이쪽에 AMG GTR 모델이나 그리고 이런 페라리 550 모델도 있고 아벤타도르 S 로드스터도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페라리 F430 챌린지나 페라리 GTO 모델도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쪽에도 이런 다양한 클래식 포르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쪽에 이거는 니보티어크 GTR 모델이지만 일단 이걸 빼면 여기 쪽으로 클래식 포르쉐, 여기 쪽에도 다 이런 클래식 포르쉐들이 많이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쪽에도 한번 와서 보시면 다양한 포르쉐들이 있어요. 일단 여기 쪽은 전체적으로 둘러보시면 여기까지 다 클래식 포르쉐고, 이쪽은 니버처크 GTR이나 기아의 스포츠 세단 바로 스팅어, 그리고 여기 쪽에는 다양한 다이캐스트들이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싶어 했던 모델은 이기도 했는데 이거 너무 비싸더라고요. 일단 이 아메미야 바리키터건 RX7 FC 이 모델 개인적으로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리키터건 아메미야의 RX7 FC도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가격 보니까 되게 비싸더라고요. 예전에 봐두긴 했는데 되게 비쌌던 걸로 기억해요. 일단 이 아메미야 RX7 FC도 정말로 멋진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슬슬 미니카만 보여주고 마무리를 슬슬 접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슬슬 마지막 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슬슬 여기 쪽에 미니카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쪽에서 개인적으로 주목했던 모델이 한 가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제 여기 쪽인지 여기 쪽 헷갈리지만, 이것도 개인적으로 사보고 싶었어요. 토요타 알테자. 이제 토요타 알테자 모델도 되게 매력적인 드리프트 세단이나 한번 가지고 싶어 했고, 여기 쪽에, 이쁘네요. RX7 FD. 이니셜 D에 나왔던 모드하고 똑같은 색상을 재현해준 RX7 FD도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여기 쪽에도 한번 보시면 이런 다양한 다이캐스트들이 있는데 이 실비아가 좀 개인적으로 매력적이에요. 이런 코카콜라 데칼을 적용해준 이 니산 실비아 S3도 정말로 매력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쪽에 라네보 웨건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웨건이 많이 생소하긴 한데 일단 이 차도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혼다 NSX NA2나 그리고 여기 쪽에 이런 다양한 포드 차들, 이런 포드 시에라 RS500이라고 처음 보는 모델인데 일단 이런 클래식 포드도 있고 여기 쪽에 NSX도 있네요. 와, 블루크롬 이쁘죠? 이런 블루크롬의 NSX NA2나 여기 쪽엔 전륜구동의 최강자라고 할수 있는 고은다 시빅 타이발도 있고요. 여기 쪽에도 보시면 상당히 다양한 차들이 있네요. 여기 쪽에 이런 이니셜D의 주인공 차로 유명한 A86 모델이나 이런 NSX NA1도 있고 그리고 여기 쪽으로 보시면 혼다 시빅 세단도 있고요. 여기 쪽 이런 픽업트럭인데 일단 니산 픽업트럭도 있네요. 니산 써니네요. 일단 니산 써니 픽업트럭도 있고 인테그라, 여기 쪽에도 인테그라 DC2 모델 있고 여기 쪽에도 인테그라 신형도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쪽에도 보시면 다양한 스카이라인이나 약간 클래식 다이캐스트들이 많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은데 이 셀리카. 일단 이 셀리카 모델로 인상 깊게 봤던 모델 중 하나였고 그리고 스카이라인 G-Tune이나 그리고 이런 혼다시빅 EK9도 개인적으로 멋진 모델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관심이 가는 모델 중 하나였던 게 바로 이거였는데 바로 이 아우디. 이 아우디 RS6 아반트도 정말로 매력적으로 한번 사보고 싶은 모델이 될것 같네요. 딱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일단 이 아우디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사보고 싶은 모델이 될것 같고요. 여기 쪽에는 보시면 이건 라네보인데 일단 이런 라네보도 한 번쯤 기회 되면 사보고 싶은 모델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하도 많은 다이캐스트를 보여드려서 좀 약간 차량이 좀 헷갈리네요. 하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제 한번 저쪽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어서 바로 보여드리자면 여기 쪽에는 하나의 다양한 다이캐스트들이 있네요. 이쪽에 보시면 니산 GT-R 50 이탈 디자인 모델, 이탈 디자인이나 여기 쪽에 NSX GT3, 혼다 NSX GT3, 여기 또 마츠다 RX7 FD 3S, 그리고 이쪽은 이탈 디자인 존재하고, 그리고 이런 로켓 버니 FD. 일단 로켓 버니 RX7도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쪽에 350Z도 있네요, 니산. 제가 예전에도 마이스터 1.18로 리뷰한 니산 350Z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쪽에도 보시면 LC500. 렉서스 LC500도 있는데, 일단 렉서스 LC500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쪽에 RX7 FD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바리키 튜닝 차량, 바로 아메미 RX7 FD 있고, 그리고 여기 쪽에도 보시면,
아까 이거 MX5. MX5도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쪽에 둘 다, 마츠다에서 만드는 로드스터 모델이 MX5도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차 같은 경우는 되게 매니아틱한 차예요. 왜냐? 마츠다에서 만드는 경량 로드스터이자 그리고 운전의 재미까지 더해주는 이런 매뉴얼 트랜스미션으로 된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디테일이 대박인데요? 이쪽 보시면 이런 버킷시트 보이십니까? 이런 완전한 4종식 벨트서부터 이런 풀버킷시트 디테일도 정말로 제안을 잘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와, 진짜 이쁘게 제안 잘해줬다 생각하고요. 여기 쪽으로도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 쪽 같은 경우도 이런 포르쉐 959. 제가 예전에 하틀로나 한번 입은 포르쉐 959나 신형 M3 있네요. 지바디 M3 모델. 그리고 여기 쪽에도 보시면 뭐 R8 LMS나 그리고 RSQ8 아우디 RSQ8 모델 중저하고 이쪽에 이런 공랭식인지 탑재한 포르쉐나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같은 포르쉐 중 하나 있어요. 일단 이차 같은 경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러프라고 해야 되나? 루프라고 해야 되나? 좀 헷갈리긴 한데 일단 루프라고 정정할게요. 일단 이 루프라는 브랜드가 포르쉐 튜닝 업체예요. 약간 벤츠로 따지면 브라보스 같은 포지션인데 일단 포르쉐 튜닝 업체에서 만들어낸 이런 모델 개인적으로 솔직히 사고 싶어요. 제가 이 차를 알게 된 이유가 아스팔트 6라는 레이싱 게임을 통해 알게 되는데 이 루프 CTR3 인물의 개인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모델 중 하나가 될것 같아요. 왜냐 게임을 통해서 접해보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멋진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 루프 CTR3도 한번 사보고 싶은 모델이 될것 같은 모델 중 하나네요. 이건 한번 기회를 꼭 사볼 거예요. 여기 쪽으로 보시면 과부대조로 유명했던 스포츠카 바로 S2000이 존재하고 여기 쪽 혼다 시빅 이지식스도 있네요. 이쪽 혼다 시빅 이지식스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슬슬 미니 GT 보여주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오늘은 다음 것만 보여주고 마무리를 쳐야 될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장소 이동해 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쪽에서 다양한 미니카들을 보여줄게요. 여기 쪽에는 저도 처음 보는 브랜드이긴 한데 에라카라고 좀 이름만 들어본 브랜드인 것 같아요. 물론 제 기준에서지만 솔직히 에라카는 저도 약간 처음 듣지만 이게 그렇게 좋다 하더라고요. 많은 매니아분들 사이에서 유명하다는데 솔직히 에라카도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사본 적은 아직은 없지만 솔직히 에라카도 나중에 기회를 한번 사보고 싶고요. 그리고 미니 GT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이쪽에 GTI 모델이나 BMW M4 FA-LIN2, 그리고 이쪽에 아우디 RS6 아반트도 있고, 토요타 GR 슈프라, 그리고 이쪽에 토요타 TRD 3000 GT라 되는데, 일단 이게 슈프라를 베이스로 해서 만든 튜닝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TRD라는 약간 고성능 라인업에서 개조된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기존 슈프라랑 똑같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맥라렌 세나도 있네요. 일단 여기 쪽에서 보시면, 맥라렌의 자존심이라고 할수 있는 맥라렌 세나. 일단 맥라렌 세나 이차 같은 경우는 아일톤 세나라고 혼다 NSX의 테스트 드라이버인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모델이래요. 일단 아일톤 세나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이 맥라렌 세나 모델이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쪽으로 보시면 이런 토요타 슈프라 모델. 일단 토요타 슈프라 마크 4나 그리고 여기 쪽에도 콜벳 C8 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했던 바로 이건데요. 혼다 S2000이 이 블루 색상. 일단 아는 분도 사셨던 모델인 중 하나였던 이 S2000도 개인적으로 고민 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실제 S2000 같은 경우도 블루 색상도 되게 이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고민이 되는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쪽에도 보시면 마츠다 유노스 로드스터라고 일단 MX5 미아타인데 일단 유노스 로드스터 같은 경우 수치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내수용인가 자꾸 헷갈리는데 일단 유노스 로드스터는 내수용 모델로 알고 있지만 이 모델은 일단 MX5라는 것보다 수치형인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자세하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약간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차 같은 경우는 유노스 로드스터는 일본 내수용으로 알고 있고 MX5 미아타 이 모델은 수치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그리고 여기 쪽에다 보시면 992 타르가 포르쉐 이쪽에 992 타르가 모델이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쪽은 마지막으로 타이칸 터보S도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슬슬 물건을 골라보고 토탈평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지러 가시죠. 그럼. 자, 그래서 이제 이 화성 카라운드만 방문 후기에 대한 소감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오늘은 촬영하다 보니까 갑자기 밤이 돼버렸네요. 솔직히 밤에 돼서야 마무리가 되었지만, 솔직히 이번에 두 다이캐스트를 얻게 되었어요. 이쪽 같은 경우는 바디킷 작업이 된 니산 실비아 SL3과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싶었던 람보르기니 중 하나였던 가야르도 슈퍼로에 따라 이두 모델을 얻게 되었어요. 솔직히 카라운드 모델 같은 경우는 비디오를
찍은 뒤로는 상당히 오랜만이지만,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좋았던 경험인 것 같아요. 솔직히 다양한 다이캐스트를 보여주셔서 저도 만족스럽고,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두 다이캐스트를 새로 구입하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던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화성 카라운 두모에 대한 박무르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줄게요. 솔직히 이곳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최악한, 솔직히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좀 다양하게 못 보여드린 건 아쉽겠는데도 그래도 상당히 좋은 작업 많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던 곳 중 하나였고요. 다음번에 기회 되면 또 한번 찾아가고 싶은 곳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박무르기 영상은 짤막하게 마무리 짓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방!